그 다시 말하면 사수님, 그 영상을 봤는데요. 정말 가슴 아파요. 사실 전화를 하고 싶었거든요. 전화를 하고 싶었는데 제 생각은 상속님하고 조금 다를 수도 있어요. 조금 다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걔를 학대하고 고통받은 건 너무 가슴이 아픈데요. 동시에 생각해야 될게그 애가요. 그 여자애가 방송에서 못하는 이야기 했어요. 애를 세번 낳았잖아요. 이번 네 번째를 낳았거든요. 이번 네 번째가 태어났어요. 그리고 걔가 엄마가 자살을 했어요. 아버지도 자살하고 오빠도 자살을 했어요. 가족이 다 자살했어요. 걔가 또 자살을 하려고 산에 올라갔어요. 물에 뛰어내리려고. 물에 뛰어 자살하러 갔는데 도그맘이 전화를 한 거예요. 느낌이 너무 쎄서. 어디야? 이렇게 된 거예요. 언니, 나 자살을 하고 왔는데, 만나자. 다독거렸어요. 다독거려가지고, 지금 채팅하고 제 말하고 너무 틀려. 채팅하고 제 말하고 너무 틀려. 근데 하던 거니까 그냥 할게요. 그냥 안 끊고. 채팅은 채팅대로 가시고, 제 말은 제 말대로 갈게요. 그래서 집에 왔는데, 진돗개를 보고 너무 키우고 싶다 이거예요. 이 개를 키우면 얘가 자살 안할것 같아요. 그래서 걔한테 인보를 보낸 거예요. 안 되게 되고 인보를 보낸 거예요. 그래서 걔를 키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도그맘도 지금 애들도 많이 키우고 있고, 지금 코로나 때문에 일자리도 좀 힘들고 어려운 시점이지만 유기원 보호소에 후원도 많이 했고요. 봉사활동도 많이 갔고요. 또그 애를 또 도와주려고도 많이 했거든요. 근데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걔가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지능이 높지가 않아요. 지능이. 아까 이야기할 때 들으셨잖아요. 분명히 밥을 줬다. 근데 저두 마리가 빼뜨려 먹을 때 얘가 옆에 없었다. 우리가 생각하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돼. 얘가 자꾸 못 먹어서 살이 빼 따로 먹여서라도 살을 찌워줘야 되는데, 걔는 똑같이 줬는데 얘가 못 먹은 거다. 이거 핑계를 대잖아요. 핑계이고 자기 방어지만 걔는 지능이 좀 낮아요. 지능이. 근데 많은 사람들이 채팅에서 동물학대로 고발을 해야 된다고 하는데, 그 마음은 이해가 가지만 지능이 낮고 갓난 애가 태어났어요. 갓난 애가 태어났고 지능이 낮아요. 그 자살을 하려고 했던 애예요. 일가족이 다 자살을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걔를 유튜브로 만약에 막 비난을 하고 제가 같이 궁지로 몰아버리면, 걔가 만약에 자살을 선택해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 부분도 같이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런 부분도. 상속님, 그래서 그 부분도 같이 생각을 해야 돼요. 하나만 보고 놓고 볼 수가 없어요. 잘못한 건 맞고, 다시 재발하거나 다시 반복되면 안 되는 일이에요. 어떻게 보면 동물을 키울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애예요. 근데 그 애가 자살할 때 살린 게이 진돗개예요. 이 애도 유기견이 구조돼가지고 그런 건데, 근데 이 애가 걔 생명을 살린 거예요. 근데 자기 생명을 살린 걔한테 그렇게 하면 안 됐죠. 그래서 더 화가 나고 더 분노가 끓고 또 약속을 하고 갔잖아요. 정말 꼭 키우고 싶다고 해서. 걔 정말 사랑스러운 모습을 보여주고 집에 가서 과정 환경도 보고 어떻게 키울 건지도 보고 걔가 있을 장소까지 우리가 다 하게 됐잖아요. 어떻게 키우겠다 약속까지 다 받았잖아요. 당연히 배신감이 느껴지죠. 정말 화가 나죠. 정말 화가 나서 눈물이 나죠, 진짜. 근데 그렇다고 배인도 보면 정말 화가 날 거예요. 데리고 갈때 크기 그대로요. 머리만 어른이 됐지 몸이 그대로고 이 어조비가 내가 붙어버렸어요. 몸이 발가락도 잘라줄 줄 알아서 길어져가지고 두 개만 길쭉하게 지골이 다 무너져버리고 발목도 다 꺾여버렸어요. 몸에 뼈밖에 없어요. 뒷다리도 옥으로 붙었어요. 근데도 정말 그 애를 잘 따라요. 그 애를. 주인이라고. 근데 걔는 그것 때문에 살아있어요, 지금. 일가족이 다 자살을 했고. 이걸 그 애도 볼까봐 제가 말을 다 못해요. 어떤 일이 있었는지 말을 다 못해요. 근데, 지능이 조금 낮은데, 가족들도 있어요. 아빠도, 엄마도, 오빠도 있는데, 애를 세번 낳았는데, 근데 너무 억울한 거예요, 억울한 거예요.
지켜주지 못해서 가족인데 그래서 자살을 해버렸어요. 아버지도 오빠도 엄마도 자살했어요. 죽었어요. 혼자 남았어요. 그래서 도구마님이 도움을 줬던 거고요. 자살하러 올라갔어요. 뛰어내리기 직전에 통화를 해가지고 설득을 해서 데리고 왔고, 마침 그 와중에 그 개를 보고 꼭 키우고 싶다고 정을 붙이길래 집에까지 따라가서 어떻게 키우고 어디서 재우고 뭐를 먹이고 어떻게 배변 훈련을 어디서 하고 어떻게 운동시킨다가 다 듣고 보낸 거라고요. 인보로 보낸 거예요. 다시 돌려오는 조건으로. 아, 우리 상속님 모르셨어요 혹시 이 내용을? 그리고 지금 또 애를 낳았어요. 또 애를. 남자친구 애를 낳았어요. 이번에는. 그 애가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도와주려고 했거든요. 도그맘하고요. 도그맘 남편하고 제가 도와주려고 했어요. 근데 이 도움을 주려면요. 저희 힘으로 안 돼요. 그래서 따로 격리를 해가지고요. 정신과 치료를 받을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얘가 이거를 거부했어요. 이거를. 얘가 원하는 건 이거였어요. 뭐냐면 새 아이가 자기가 능력이 안 돼서 지금 나라에서 보호를 하고 있다. 내가 어느 정도 이상의 수익을 낼 수 있으면, 수입이 생기면 애들 데리고 올 수 있습니다. 데리고 올 수 있습니다. 이 도움을 받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그것도 받기 싫다고 했어요. 도구맘이 전화를 하고 설득을 하고 그 개를 보고 살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애도 또 낳아서 어린 애를 낳아버렸고 남자친구와 사이에서. 그리고 정말 말하면 안 되는 것도 우리가 아는 것들이 있어요. 누가 댓글 달대요? 다리에도 팔에도 온통 멍이라고. 그 여자에 왜 멍이 들어있겠습니까? 저한테 말을 안 해요. 뭐 폭행을 당했다거나 누구한테 맞았다는 이야기를 안 해요. 근데 왜 멍이 들어있냐고, 다리하고 팔에 볼 때마다. 제가 이때까지 한 번도 어그로를 끈 적도 없고요. 말을 한 적도 없어요. 단 한 번도 그에 대해서 입 밖으로 낸 적이 없어요. 제 방송에서. 몰라서 그런 게 아니고요. 안다고요. 알고 여러분들이 아는 것보다 더 많이 알아요. 또 더 많이 도와주려고 했어요. 도구만도, 도구만 남편도, 저도 상의도 하고 함부로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었거든요. 근데 오늘 보고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걔가 데리고 갈 때 그 크기 그대로 해. 그냥 몸만 오그러들어 버리지 않다. 이렇게 있던 어깨가 이렇게 붙었어요. 두 개가 발 다 누워버리고 돌아버리고 이것도 이렇게 펴지 못하고 이렇게 돼 있어버리고 발 지골 무너지고 두 개 쭉 길어지고 발톱은 다 휘어져 있고 뒷다리도 추우니까 오그라 붙었고 걸음을 이렇게 못 걸어요. 원래 잘 걸었거든요. 풀어놓고 막 키우던 게. 근데 또 방 안에서 키웠고 밖에 마당에 뛰어놀게 되었고. 근데 이렇게 걷던 개가 이렇게 총총 걸음을 걸어요. 총총 걸음을. 미끄러운 데만 있어가지고 총총 걸음을 걸어요. 근데 그게 그대로 굳어버렸어요. 그대로. 거기를 이제 흙을 밟고 재활을 해도요. 시간이 지나면 돌아올지 계속 거기에 고착될지 그래서 조금 좋아질지 몰라요. 재활이 필요하거든요. 밥을 많이 줬대요. 오늘은. 근데 밥을 다 먹지 않았어요. 왜 다 안 먹었을까요? 배가 엄청 고픈 애가 밥을 줬는데 왜 밥을 남겼을 것 같아요. 그렇게 마른 개가. 이미 위가 작아질 대로 작아졌어요. 쪼그라들 때 쪼그라들었어요. 그래서 한 번에 많은 양을 먹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미. 그 정도까지 갔다는 거예요. 제가 그거 보면서도 막 댓글은 안 쳤지만 왜 또 누군가가 왜 멍멍이 삼촌하고 연락하냐 이럴까봐 그 사람 투견시키는 사람인데 이런 거짓말을 하니까 그럼 얘는 또 스트레스 받을 거고 근데 알면서 그런 애들 많이 있어요. 알면서 저는 그 아이디까지 다 알거든요. 입 밖으로 안 꺼냈지만 누군지 다 알아요. 제 채널에도 다른 사람 채널에 들어갔어요. 지금 안 들어오거든요. 제 주변에 걔 유튜브 채널 많이 들어왔는데 안 들어오거든요. 들어오고 안 들어오고 중요하지도 않아요. 원래 알던 사람도 아니에요. 그런 사람 좋아하지도 않아요. 거짓말하는 사람. 진실을 보지 않는 사람. 남들이 우아하니까 같이 우아하면서 돈 내면서 그냥 또 내 돈이 들어갔기 때문에 부정하면 내 돈 다 잃은 것 같잖아요. 잘못된 배에 탔지만 내 돈 들어간 게 투자한 게 있고 대우해 주니까 또 돈 더 주면서 그 유지해 가는 거예요. 돈 안 주면 또 유지가 안 되니까 언급 안 해 주니까. 그러니까 그날 유튜브에서 하던 나쁜 행태 똑같이 하는 거예요.
그냥 채팅은 안 쳤지만 얼마나 울었겠어요. 근데 울면서도 근데 쟤는 모질하는데 정신이 진짜 그걸 같이 생각 안 할 수 없다고요. 너무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그러니까 보여주지 않았다고 그래요. 잘 보여주고 원래 사진을 보여주기로도 했었거든요. 갑자기 안 보여주더래요. 그게 이상해서 오늘 연락 안 하고 갑자기 가본 거예요, 오늘. 그랬더니 그런 사단이 난 거예요. 깜짝 놀랐을 거야, 아마. 엄청나게 배신감 느꼈을 거예요. 아, 멜랑꿍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지금 좀 심각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가지고요. 예. 상숙님, 그러니까 아마 처음에 들어오셨을 때는 이걸 다 몰랐을 것 같아요. 그냥 강아지를 입양을 보냈는데, 인보를 보냈는데, 너무 원해서, 그래서 어떻게 키울 환경을 다 보고 보냈는데, 너무 학대해가지고 키워나니까, 너무 충격적이셨을 거예요. 너무.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댓글도 달았더라고요. 고발해야 된다, 신고해야 된다, 때렸을 것이다, 이런 말까지. 그거 다 이해합니다, 저는. 어떤 마음일지. 저도 마찬가지고. 근데, 그 댓글 단 사람 중에서요, 내용을 너무 잘 아는 사람들도 있어요. 아버지가, 오빠가, 엄마가 자살을 한 이유, 왜 자살했는지. 근데 그런 걸 내용을 다 아는데도요, 다 아는데도, 무조건 쟤는 때렸을 것이야. 쟤 걔를 학대했어. 쟤 가만 놔두면 안 돼. 구속시켜야 돼.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 좀 생각해 볼 문제가 있다고 봐요. 지켜주지 못해서 아버지, 오빠, 엄마가 자살했어요. 나도, 감당을 못해서, 그 자살을, 가족의 자살을, 내 때문에 한 거는 알아요. 지능이 18살 정도 수준인 걸로 알거든요. 살아가는 데는 문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멈춘 걸로 알거든요. 소통도 돼요, 대화는. 16인가 18살에 멈췄기 때문에. 아주 애기 수준이 아니거든요. 근데, 그걸 감당을 못해서 자살로 간 순간 전화가 온 거예요. 도구맘한테. 설득을 해서 집에 일단 온다고 만나서 다독거려서 강아지를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얘를. 그 애를 보고 뭐라 말했냐면, 내 처지랑 얘 처지랑 너무 비슷한 것 같다. 구조된 게 있거든요, 여기가. 내 처지랑 너무 비슷한 것 같다고 해서 마음이 너무 끌려서 그 애를 키우고 싶은 거예요. 그때 아무리 설득을 하고 데리고 왔지만 집에 다시 돌아 혼자 있으면 다시 자살할 수도 있어요. 내 처지랑 너무 같기 때문에 얘를 지켜주고 싶어 하더라고, 강아지를. 지켜주고 싶어 해서 얘를 인보를 보낸 거예요. 영구히 보낸 게 아니고. 그 환경 확인 다 하고, 어디서 키우고, 어떻게 키우고, 어떻게 산책을 시킬 거고, 다 확인하고 보냈단 말이에요. 직접 가정 방문도 하고. 그래서 걔는 지금 살아있는 거예요. 근데 그 과정에서 걔를 너무 굶겨가지고, 굶긴 이유는, 한 마리 있을 때 먹었는데, 세 마리가 됐대. 두 마리가 남자친구가 더 데리고 와서. 걔 밥을 주면 얘가 무서워서 안 먹는데. 챙겨서 따로 먹여야 되는데, 그냥 세 마리 양 주고 두 마리가 먹고 쟤가 안 먹으니까, 그냥. 오늘도 안 먹는 것 같다. 내일도 안 먹는 것 같다. 그렇게 계속 지나가 버린 거예요. 이해할 수 없고 상식적이지 않죠. 근데 이 일을 해결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꼭 그걸 알아야 돼요. 저걔 때문에 살아있다. 그래서 더 배신감을 느끼지, 얘한테 사람들이. 더 배신감을 느꼈지만 얘도 살아야 되잖아요. 자살 직전에 도그맘이 설득해서 또 지가 지 처지하고 똑같은 모습의 개 같아서 데리고 가고 싶다고 해서 근데 그 부분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근데 그 내용도 다 알면서 그냥 그 여자에 무조건 욕만 하는 사람 있잖아요. 때렸을 거라고 욕만 하는 사람 고발해야 된다고.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조금 더 깊이. 조금 더 깊이. 근데 동물을 키울 수 있는 자격은 안 되는 것 같아요. 지능이 그만큼 따라가지 못하니까. 자기도 살아서 좋지만 그렇다고 동물이 학대받을 수는 없잖아요. 아, 멜랑콩님 감사합니다. 가입 감사합니다, 멜랑콩님. 우리 베르님이 진전한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분에게 마지막 동화줄일 수도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똑같이 한다면 그 사람의 마지막 동화줄 끊어줄 수도 있습니다. 정말 사람이라면 안 그럴 거예요. 그 이야기도 정말 도움의 손길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아, 상수님 전혀 모르셨죠? 예, 그런 것 같았어요. 전혀 몰랐을 것 같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때 그 채팅도 치고 싶은 것도 있었는데 참았어요. 아니, 지하고 친하다고, 같이 봉사활동하고, 같이 어려운데 도와줬다고, 보호단체에서 집중 공격을 해서 거기를 없애버리려고 해서 보호소를 마녀사냥을 해서 가서 도와줬다고. 투견 못 시키게 한 사람을, 20년 동안 활동한 사람을 갑자기 투견한 사람으로 만들어버리고 자기들끼리 불법으로 계장을 짓고 불법으로 개를 넣고 불법으로 돈을 유튜브로 벌라고 대가리 쓰면서 저를 마녀 사냥하니까 의의가 없잖아요. 근데 제 생각대로 흘러갈 겁니다. 근데 상처받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그 사람을 욕하거나 찾아가거나 너 이렇게 해서 나쁜 짓 하지 마라고 하진 않았어요, 아직까지. 사장님 전혀 모르셨죠? 듣고 나니까 어떠세요, 사장님? 더 복잡해졌죠? 문제가 더 어려워졌고. 인권과 동물권이 다 중요하잖아요. 근데 당사자들은 너무 배신감 느낄 거예요. 당사자들은 너무 배신감을 느낄 건데, 저도 마찬가지지만, 근데 인권, 동물권, 그리고 이 애가 좀 충격이 컸고, 자살을 시도했던 애고, 지금 가족이 다 죽었고, 지능이 좀 낮잖아요. 아주 낮아버리면 배신감을 덜 느낄 수도 있어요. 걔를 주지도 않았을 거고. 다른 방법을 택했을 거고. 같이 살자고 해서 같이 케어를 했거나. 근데 16, 18살에서 멈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화가 다 돼요. 사회생활하고 직장생활이 가능해요. 그래서 이것도 할것 같은데, 집에 가서 보니까 어떻게 할 거라는 이야기까지 다 하고, 어디서 키우고, 운동 어떻게 지고, 다 이야기를 했는데, 또 한동안 계속 사진도 주고, 통화도 계속 했잖아요. 근데 갑자기 그래 돼 있을 거라는 건 몰랐겠죠. 그안 보여주니까 갑자기 연락을 안 해주니까 안 보여주니까 갑자기 찾아갔던 거고. 마마리님 감옥행 멜로콘 헐 이거 온 국민이 알아야 됩니다. 이 영상 삭제하지 말아주세요. 아 이제 보내지 말아야죠. 네, 데리고 갔기 때문에 다시 보내진 않죠. 걔를 학대하고 키울 자격은 안 되니까. 아니, 그런데도 도그마 남편 너무 심하게 뭐라 하신 거 아닌가요? 그런데 도그마 남편 입장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코로나 때문에 직장도 잃었고 자기들도 아이가 있는데 없는 돈에 진짜 소위 빚을 내서라도 걔한테 도움을 주고 계속 있었어요. 자기도 너무 구조를 했고 살같이 키우는 자식까지 키우는 강아지인데, 애하고 같이 키우죠. 내가 태어난 애하고 같이 키웠잖아요, 강아지를. 근데, 도그맘도 마음이 되게 여려요. 근데 갑자기 연락이 안 돼서 가보니까, 걔를 안 보여줘서 가보니까, 걔가 그 몰골이 돼 있으니까, 정말 죽은 개보다도 더 말라 있잖아요. 갔을 때 그대로의 몸만 줄어버리잖아요. 성장이 되는데 위축이 돼버리잖아요. 아예 빼짝 말라버리잖아요. 뼈밖에 없잖아요. 그게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사실은. 부들부들 떨린다고 했잖아요. 근데 지능이 부족한데요. 16살, 18살 수준이 돼요. 그리고 그 직장 생활도 가능해요. 그 대화가 다 됩니다. 그리고 애도 낳아서 키웠거든요. 3명이나. 또애 하나 낳았고요. 그리고 애를 3명 다그 국가에서 지정된 장소에서 애들 키워주는 걸 알아요. 애가 지금 수입원이 부족해가지고. 그 애를 데리고 오고 싶어 했거든요. 그래서 애도 없는 상태 혼자 남아 있으니까. 근데 자기 처지에 있는 걔하고 똑같은 것 같아서 걔를 데리고 와서 키워서 그 의지를 한 거예요, 서로. 여기 우리가 있잖아요. 저는 지금 도그맘 TV 안 들어가 봤어요. 몰라요. 지금 어떤 상황이 벌어진지 몰라요. 지금 어떤 상황이 벌어진지 전혀 모르거든요. 전화번호가 하나 왔는데 유심히 바뀌어가지고요. 전화번호가 유심히 바뀌어서 그게 어떤 게 어떤 번호인지 몰라. 번호만 하나 들어왔거든요. 근데 중요한 게 지금 이게 뭐 흑백 논리를 따지면 안 돼요. 지금 이 시점에. 흑백 논리를 딱 따지면 안 돼요. 이 시점에. 누가 뭐 어쩌고 저쩌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떤 게 가장 좋은 해결책인가 이게 중요한 거죠. 삼촌 너무 가슴 아파요. 아, 우리 김우수 님이 이렇게 많은 보내주셨는데, 나가서 해장 드시오다 울지 마시오다 하셨는데,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삼촌 너무 가슴 아파요. 방금 제가 말씀대로 걔가 처음과 다르게 변해버렸네요. 하. 제 방 볼게요. 뭔 소린지. 도그맘 페메 답장하는 페메 뭐지? 페메? 아 도그맘 아 동생한테 연락이 왔어요. 도그맘 남편 동생한테 연락이 왔거든요. 근데 저 번호가 지금 그 번호예요. 저거 뭐지? 제가 방송하는 번호라서 받지를 못하거든요. 그래서 다른 폰이 있긴 한데 번호를 따서 하면 되는데 방송 중에 실방을 통화를 해야 되는지 아니면 끊고 통화를 해야 되는지를 지금 판단을 못 쓰겠어요. 왜냐하면 저쪽 방송을 본 적이 없어가지고 지금 아까 다른 분이 들어와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여기 상속님께서 들어와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제가 그 보지를 못했기 때문에 방송을 지금 끊고 통화를 해야 될지 상황은 심각한데 이제 바로 통화를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직장생활이 될 정도면 걔가 그 꼴이 되도록 방치한다는 건 이해가 안 되네요. 저는 사장님 그래서 화가 났을 거예요. 계속 이렇게 같이 대화를 오랫동안 주고받고 사진도 받고 계속 소통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근데 갑자기 안 보여줘서 갑자기 찾아간 거였거든요. 지능보다 주변 환경이 그렇게 만든 게 엄청 큰 것 같기도 한데 참 하 진짜 전 이해가 좀 안 됩니다. 지능보다 자기가 겪는 상황과 환경이 사리 판단이 안 될 정도까지 간 것 같아요. 하 페이스북 메시지요. 나로도 그렇긴 하겠네요. 아 킴님이 페이스북 메시지를 보냈다고요. 킴님 맞나? 아까 뱀에 왔다는 게? 아 황성훈님께서 이야기하셨네요. 아 황성훈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사실 나라도 그렇게 나겠네요. 삼촌님 지금 제가 보고 있는데 좀 심각해요. 킴님 말씀 좀 해주세요. 뭐 어떤 상황이죠? 제가 영상을 못 보니까 물론 이걸로 볼 수는 있어요. 지금 들어가서 보면 되긴 해요. 잠깐만요. 잠깐만요. 일단 제가 이 폰으로 문자를 달라고 했어요. 이 폰으로 문자를 달라고 했어요. 이 폰으로 일단 통화보다는 상황부터 알고요. 방송하고 갑자기 통화하기도 그렇고 방송 캐고 하기도 그렇고 지금 어떤 상황인지를 모르니까 일단 이 폰으로 문자를 주고받고요. 아 뭐라고요? 상황 때문에 개를 키우게 됐는데 그걸로 극복을 했으면 됐지만 그게 겪은 게 더 커서 혼자 극복하기엔 개로 다 극복은 안 되는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누님 이런 거는 판단하기는 힘들어요. 사실은 판단하기는 일러요. 예. 그러니까 그 애는 개로서 이렇게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이제 기회와 용기가 생겼는데 개의 입장에서는 정말 이제 보면 처참해요. 어느 강아지 공장에 가도 그런 개를 보기 힘들 정도 처참해요. 사실은 너무 힘들어요 보면 사실은. 근데 당사자는 더 힘들었을 거 아니에요. 없는 돈에 물질적으로 정신적으로 마음적으로 보듬 안아줬는데 계속 그런 걸 봤으니 얼마나 그 키울 때도 구조해서 내 난 애하고 똑같이 키웠어요. 근데 그런 애를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잠시 맡긴 거거든요. 회복될 때까지 아예 입양을 보내지는 못한다고 했거든요. 그때도 아 영상 보고 왔는데 너무 심각한데요. 상속님께서 킴님께서는 견을 키우는 방은 악취나고 좀 심각해요. 말씀대로 그건 봤어요. 지금 실방을 하고 있는지 뭘 하고 있는지는 못 봐서 모르겠는데 앞전에 그 저녁에 올렸던 거 있잖아요. 그 방도 봤어요. 본인은 거기서 안 키웠다고 하는데 이제 그 자기 방이고 거기 흔적들이 있었잖아요. 콜라도 뭐 쏟아져 있고 거기에 뭐 이렇게 변도 있고 그랬잖아요. 예. 이 도그만 부부가 되게 마음이 여리고 착해요.
그 개를 막 이렇게 많이 키워보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봉사활동은 오랫동안 했어요. 봉사활동은 오랫동안 했고요. 그리고 구조를 해가지고 내 애 태어난 애하고 똑같이 방에서 같이 키웠어요. 또 방에서만 키우면 안 좋나 싶어서 또 마당에서 풀어서 또 운동시키고 또 방에서 키우고 그렇게 자식처럼 키웠던 애였거든요. 근데 상황이 너무 그런 애가 가족이 다 자살하고 자기도 지금 자살하기 직전에 도그마하고 통화돼서 자살 안 했고 다독여줘서 살 수 있는 또 계기가 됐어요. 그리고 또 그 개가 너무 자기랑 저희가 비슷하다고 해서 뭐 지금 방송 중인가? 아 방송 중 아니고 아 그럼 뭐 실방은 안 하고 아까 전에 그 영상 올라간 거 그것만 올라간 거가? 아 뒤에 따로 실방이나 영상 따로 올라간 건 없고. 그럼 지금 네가 원하는 거는 나 지금 뇌만 듣고 있거든. 그리고 지금 이게 영상을 소리 안 나게 하는 걸 몰라가지고 그냥 영상은 틀어져 있는데 음성도 나가는데 뇌만 듣고 이렇게 스피커폰이 아니야. 그니까, 아, 니가 원하는 대로. 그냥 이야기해도 되고, 스피커 보내도 되고. 뭐, 방송하고 상관이 없으니까, 내 같은 경우는. 근데 갑자기 방송을 하기는 그래가지고, 그냥 이렇게 이야기해도 되고, 니가 꼭, 니가 전달할 메시지가 있으면 스피커 폰을 켤 거고, 그게 아니고, 그냥 혼자 감당이 안 되고, 내하고 상의할 게 있으면, 그냥 이대로 하는 게 더 좋고, 뭐, 시청자도 알아야 되면, 스피커 폰을 켤 거고, 그게 시청자들이 몰라도 되면, 그게 더 나은 것 같으면, 둘이만 이렇게 통화를 하고, 그대로, 지금 상태로. 아, 스피커폰으로. 어, 알았어. 여보세요? 예, 예. 사실 내가 그 저녁에 영상은 봤거든? 예. 봤는데 댓글은 쓰지 않은 게 이제 괜히 또 도구맘한테 피해가 가면 안 되니까 댓글을 안 썼거든? 아, 예. 왜냐면 다른 사람들 또 뭐, 뭐, 지나나 어쩌나 이런 이야기 할까봐. 예, 예. 나도 막 눈물이 나더라, 사실은. 왜냐면 어떻게 해서 그 애가 간지를 아니까. 구조부터 태어나서 내 태어난 애하고 똑같이 방에서 키우고 이유식도 하고 또 방에만 키우면 안 좋을까 봐 마당에도 데리고 와서 운동도 시키고 막 이렇게 했잖아. 근데 이제 내용을 다 아니까 사실 그날 자살하러 올라갔다가 도그맘이 우연찮게 전화를 해가지고 느낌 이상해서 그래서 이제 걔를 불렀고 걔가 또 자기 처지하고 너무 비슷한 것 같다고 키우고 싶어 해서 완전히 준 것도 아니고 이제 그냥 임보를 맡긴 거고 직접 또 동생이 따라가가지고 어떻게 키우고 어디서 재우고 어디서 뭐 배변 훈련하고 화장실로 쓸 건지 또 어떻게 운동을 시킬 건지 다 이야기를 했잖아 그때. 예, 예. 그런 영상들 나도 다 봤잖아 그지. 예, 예. 그리고 또 코로나도 있고 직장생활도 직장도 잘리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많이 도와줬잖아 계속. 예. 그리고 방송에는 이야기 안 했지만 또 부모님이 자살하고 오빠도 자살한 것에 대해서 도와주려고 노력을 많이 했잖아 그 부분에 대해서도. 예. 근데 이제 본인이 이제 그걸 좀 거부를 해가지고 또 본인이 거부하면 진행을 할 수 없고 또 거기에는 뭐 정신과 치료라든지 다른 것도 다 같이 포함이 돼야 되고 그래야 되니까 우리가 감당하기도 본인이 원하지 않은 상태 할 수 있는 사이즈가 아니었잖아 그지? 네 맞습니다. 근데 그렇게까지 해줬고 했는데 아마 동생이 오늘 갑자기 연락이 안 돼서 기습적으로 간 것 같은데 보고는 깜짝 놀랐을 것 같아. 정말 화도 많이 나고. 예 걔도 다행히 잘 참더라고. 아마 보통 사람이었으면 못 참았을 것 같은데 그래도 걔가 이제 정상적인 애는 아니잖아 사실. 예, 그렇죠. 그러니까 화는 엄청 났을 것 같아. 왜 그렇다고 해서 뭐 이게 정신이 되게 낮은 애가 아니잖아. 16인가 18살 정도 수준이 되니까 충분히 걔는 케어할 수 있는 지능이 되는 애잖아. 예, 예, 예. 그러니까 정말 화가 났을 것 같은데 그래도 조금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걸 아니까 참아줬을 것 같아. 그냥 정상적인 사람이었으면 동생께 못 참았을 것 같거든, 도저히. 어떤 상황이었어도. 그만큼 처참했고. 근데, 궁금하거나 하고 싶은 말은 뭔데, 그러니까 지금. 아니, 되게 힘들어서 혼자 감당이 안 되니까 전했을 것 같아, 내 생각에 사실은. 그래서 어떤 결론이나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같이 좀 대화도 하고 싶고 이런 것 같은데. 근데 그 마음을 나는 너무 잘 아는데 아까 그 시청자들은 보니까 이제 뭐 신고해라 어떻게 해라 이런 말만 주로 많이 하더라고 보니까. 근데 그 마음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이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 뭐냐 하면, 이제 걔가 조금 처해 있는 상황들, 그러니까 부모님이 자살하고 이런 것도 생각을 해 봐야 되잖아. 그지? 잘못한 건 있지만, 혹시라도 걱정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잘못한 건 확실한데 맞는데, 그리고 그좀 부족하다고 해도 걔를 캐할 수 있는 충분한, 그건 우리가 여건이나 한계가 봤단 말이야. 그지? 생각도 이야기도 하고, 또 계속 통화하고, 또 지원도 해줬고. 근데 걱정되는 한 가지가 뭐냐면, 제가 충격을 받아서 혹시 자살을 할까봐, 그거 되게 걱정이 되더라, 같이. 너무 상황은 사실 처참하고, 너무 고통스럽고, 나도 눈물이 나더라고. 근데, 보니까 눈물 안 나는 사람이 어딨노? 그리고 지금도 우리 시청자들도 사진을 못 보고, 영상을 못 보겠다고 하는 사람도 있거든, 너무 끔찍해서. 근데, 걱정되는 건 그거야, 그러니까. 걔가 만약에 자살할까봐, 혹시라도. 충격에. 근데 오늘 그 니하고 대화할 때 보니까 그런 느낌은 전혀 안 들더라고. 차분하고 안정이 되고 그런 느낌은 안 들더라고. 근데 그게 정신에 문제가 있다는 거 지금은 괜찮은데, 혹시 나중에라도 또뭐 어떻게 할 수가 있잖아. 예를 들어서 그렇게 했을 때또 우리가 받는 충격, 또 동생이 받을 충격은 더클 거라고. 그지? 맞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걱정이 좀 되더라, 사실은. 그래서 그때 막 채팅이 올라가는데, 쟤도 분명히 볼 거란 말이야, 궁금해서. 안 보면 좋은데? 근데 그냥 넘겨버리면 되는데, 혹시 그런, 자기도 그 채팅 친 사람 중에서 연락을 해봤거나 이런 사람이 있을 거 아니야, 이전에 혹시. 근데 그런 데서 개인적으로 공격을 받아서 애가 그거를 감당을 못하면 어떻게 할까? 이 생각도 들긴 들더라. 나도 걔를 좋아하는 사람이고, 또 보면 걔는 너무 이렇게 자연스러운데, 자기 방어도 할수 있을 만큼, 차분하더라고. 자기 방어를 하는 데서 막 이렇게 조급하지도 않고 차분하더라고, 안정이 되고. 근데 그에 비해서 걔 상태는 정말 이렇게 끔찍했잖아. 근데 그래도 걱정은 되더라고. 왜냐면 정상적이지 않기 때문에 어떤 충격에 의해서 혹시 극단적인 선택을 할까봐. 그게 좀 신경이 쓰이더라, 많이. 일단 솔직히 말씀드리면 다른 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고 이제 형님 분도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저는 그런 생각은 안 들었어요. 그 마음을 이해는 해. 왜 이해를 하냐면, 내가 그 과정을 다 알잖아. 어떻게 도우려고 했다는 걸. 그리고 내 새끼를 진짜 친자식처럼 키웠던 애기고, 그래서 아예 입양을 보낸 것도 아니고 임보를 맡겼던 거고. 그래서 그 마음은 내가 충분히 이해를 해, 사실. 100% 공감을 하지, 동생 말하는 거. 일단 신고도 중요하지만요. 네, 그거는 고민을 해볼 것이고요. 그리고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처벌해야죠, 사실은. 그리고 뭐 자살 그런 쪽으로는 저는 아직까지도 생각이 들지도 않고요. 아, 네가 봤을 때 그런 느낌은 전혀 없다는 거지. 그런 것도 있고요. 그리고 남일이에요, 저한테는 당장은요. 근데 일단 짧게 말씀드리자면요, 진짜 강력한 처벌은 걔를 더 이상 못 키우게 하는 게 강력한 처벌이에요. 그거는 나도 동의를 해. 왜냐, 걔를, 아까 영상에서 얘기한 걔를 키울 수 있는 자격은 안 되는 것 같아. 그것도 절대로. 다시 키우면 안될것 같아. 그리고 또 신고를 해도 문제고 안 해도 문제인데요. 내 생각에도 그래. 신고를 한다 했을 때 저는 이런 생각입니다. 저는 걔도 중요하지만 사람도 중요합니다. 사람도 중요하지만 걔도 중요하다. 근데 그 여자애만 처벌을 받았으면 좋겠는데, 그 여자애가 처벌 받음으로써 애가 있는 아빠로서 그 애가 무슨 됩니까? 그러니까. 그 애는 드디어 남자친구라는 분이 드디어 아빠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처음으로 쉽지 않습니다, 결정이, 솔직히. 그러니까 나도 사실 내한테 선택을 내려도 쉽지가 않아. 근데 당사자는 니는 더 힘들 거라고. 근데 그냥 넘기기에도 또 같은 일이 반복되면 안 되고. 그것도 금방 말한 것처럼, 동생이 말한 것처럼 걔를 못 키우게만 하면 정말 좋은데. 근데 그 이상의 또 다른 충격이 가면 또 그것도 문제고.
결론은 애도 불쌍하고 걔도 불쌍합니다. 저는. 그러니까. 근데 사람들이 볼 때는 어떠냐면 이제 우리는 보이는 걸 보면 이제 우리는 걱정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자살을 할까 봐 걱정은 있는 거지만 그냥 딱 보면 너무 학대받은 게 표가 나잖아. 그 밥을 줬다고 하는데 오늘 또 사료통에 오늘 사료가 있었는데도 못 먹는 건 너무 장시간 못 먹었기 때문에 그렇게 말랐고 위가 위축이 돼서 작아져서 음식을 한 번에 많이 먹을 수도 없다는 상태거든. 그 죽은 개보다도 더 말라 있잖아. 그러니까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 엄청 충격이 커 사실. 근데 그것만 보면 사람들이 막 분노를 할 건데 우리는 그 분노도 있지만 또 그 상황을 알다 보니까 그것도 걱정이 되는 거잖아, 그지? 솔직하게 예수님께서 이제 답답할 거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 부분을 조금만 조심스럽게 이제 풀어보자면 신고를 해도 이제 개를 안 키우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애만 생각하면 제가 나쁜 놈이고요. 또 강아지만 생각하는 사람들은 제가 신고를 안 하면은 그것도 문제고요. 제가 또 욕을 먹어야 되는 거.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는 또 그렇게 극단적인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죠. 그 사람들은 한 번 내뱉은 말인데 저희한테는 이제 담을 수 없는 말일 수도 있고. 이전에도 또 그런 일, 비슷한 일이 있었잖아. 그러니까 도와준 것뿐인데 어려워서 개만 보고 근데 마녀 사냥을 당한 적도 있었고 지금도 아마 그렇게 그런 사람들 중에서는 그럴 거야. 신고를 안 하면 왜 안 했냐고 또 막 난리를 칠 거야 아마. 처벌을 안 하면요. 사람들이 이제 안 좋게 보겠죠. 거기 채팅했던 사람 대다수는 그렇게 엄청나게 욕을 하겠지. 앞에서도 뒤에서도. 신고를 하면요. 모자란 사람 데리고 아무리 걔한테 그랬다 한들 애가 있는 여자한테 왜 그랬냐라고 또 욕을 하겠죠. 그러니까. 일단은 저는 할 말을 다 하고 왔을 뿐이고요. 욕을 먹는 거는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욕을 먹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리고 행복이가 만약에 죽었다면 그건 절대 용납을 못했겠죠. 근데 지금 이렇게 살아 돌아와 준 것만으로 너무 감사하고요. 그리고 제가 신고함으로써 그 애가 외롭게 살게끔 그렇게 원치 않아요. 제가 내가 저도 혼자. 나는 이제 환경을 잘 알죠. 잘 알죠. 저는 이제 부모님께서 잘 못 자랐기 때문에 그 마음을 잘 알기 때문에. 그래서 말이 잘 안 떨어지네요. 이게 내 생각은 그래. 이제 오늘 느꼈을 충격은 내보다 100배, 1000배 더 클 거야. 근데 내일 자고 일어나서 또 한 번 더 생각해보고 도그마하고도 상의해보고 하면 내일 당장 답은 나오지 않겠지만 또 오늘하고 조금 다를 거야 아마. 또 행복이가 또 이렇게 살이 찌고 몸이 돌아오고 지금 움직임도 이렇게 그냥 종종 걸음을 걷잖아. 그런 것들이 좋아지고 하면 마음도 조금은 풀어질 거야 아마. 그런 변화가 일어나면. 그리고 이 얘기는 그냥 제가 한번 고민을 해볼게요. 그리고 제가 이제 심정을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있는 조그만한 상황들을 일단은 제가 의심을 한 계기가요. 저한테 돈을 빌려달라고 있었어요. 2주 전에. 왜 그러냐. 뭘 빌려달라 했다고? 돈을요. 아, 돈을 빌려달라 했다고. 100만 원 정도. 큰 돈인데 너무. 예예. 근데 제가 그때 뭐 20만원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오빠가 10만원 주겠다. 근데 그거 갖다 되겠냐 했을 때 다 들어보니까 그때 애를 낳았다는 걸 처음 들었어요 저는. 그래서 제가 신용카드를 줬어요. 그리고 나서 내역이 나오잖아요. 내역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줬는데. 이거 그냥 건너뛸게요. 이거는 좀 개인 개가 이제 그 여자애가 좀 있어갖고 이건 건너뛰고요. 어쨌든 제가 행복을 보고 싶어서
명품을 사갖고 갔어요. 명분을 삼아서. 왜냐면 의심은 하지만 그냥 가서 하기에는 좀 그렇잖아요. 그렇지. 아닐 의심이, 수도 있고. 그렇지. 그래서 걱정에 대해서 간 거잖아. 걱정에 대해서 계기를 만드는 거잖아. 그지? 예, 맞습니다. 사실 명분을 만들었습니다. 제가 마음이 불안해서. 근데 그날에 이제 다른 데 있다고 미루더라고요. 왔는데. 그래서 한두 시간이라도 기다리겠다는데 미뤄서 경비실 앞에 두고 가겠다 하고 두고 왔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이 그 신호가 올린 날이에요. 그때 확신을 한 거예요, 제가 약간 마음이. 그래서 제가 몰래 가봤어요. 가보고 저한테 거짓말까지 했더라고요. 805호라고 했는데 807호에 살더라고요. 805호를 선선거린데도 뭐잘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저기 807호에서 개소리가 나는 거예요. 근데 행복의 소리인 거예요. 낑낑거리는 게. 계속 키웠기 때문에 알지, 그지? 그 소리를. 예, 알죠. 어떤 능력대가 다 있어요, 애들이. 그러니까. 다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갔는데 행복인 거예요. 보진 않았고요, 그 상황에서는. 그냥 문 열었어요, 옆에 그 창문. 행복이더라고요. 문 열어라, 좋게 말할 때. 그 말을 열었더니, 그때는 말인지 몰랐어요. 그 각이, 문 열었을 때 행복이가 문 앞에 이렇게 좀 꼬리만 흔들고 있는 것만 보여서. 그리고 문 열었는데, 행복이 어딨냐 했을 때문 열고 행복이가 이게 뒤뚱뒤뚱 나왔었는데, 그걸 보고, 사람이 너무 놀래다 보니까, 뭐 그냥 아무 제스처도 없어요. 그냥 뭐 엄청 놀래갖고, 그냥 멍 때렸어요. 한 2분간. 너는 엄청 놀란 것 같은데, 걔는 또 태어나더라고 보니까 좀. 그리고 야 한마디 했어요, 제가. 야. 그랬는데, 밥 줬다고 믿어달라고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더 의심이 가잖아요. 묻지도 않았는데, 그러니까 본인이 이야기를 해버린 거지, 먼저 그 말을. 그렇죠. 그래서 증거 영상을 남기려고 깔끔하게 남기고 그냥 가고 싶었는데, 아, 말을 하다 보니까 자꾸 자꾸 핑계를 대니까. 아, 그것 말이 때문에 안 맞는 말도 처음에는 하고. 내가 할 말만 하고 증거 영상만 찍고 가는 게 목표였어요. 잠시 그 순간에. 근데 이제 행복이를 볼 때마다 깔끔하게 말하고 딱 빠지고 싶었는데, 깔끔하게 그냥 말하고 신고하고 하고 싶었는데, 말을 하다 보니까 자꾸 그게 안 되더라고요. 자꾸 따지게 되고. 왜 그랬는지 너무 궁금하더라고요. 나도 그래, 솔직히 같은 심정이었다. 왜저 지경이 될 때까지, 하루 이틀도 아니고 저 지경이 될 때까지는 긴 시간이었을 건데. 아우, 저 생각만 해도 좀 감당이 안 되지, 그렇네요. 그래. 이게 사람한테, 아, 이게 뭐라 할까, 예, 기분이요. 진짜 믿었거든요. 정말 하나부터 열까지 다 믿었어요. 그래서 너도 애가 태어났고 정말 힘들고 직장을 잃은 상태에서도 남을 도울 입장이 안 돼서 계속 도와왔잖아. 뭐 정신적으로 도와줬고 통화도 하고 물질적으로 도와주고. 그러니까 배신감도 더 컸을 거고 믿기지도 않았을 거고 상황이. 저 믿기지 않죠. 근데 도그맘도 지금 이제 알고 있나? 그 영상을 봤나? 지금 컴퓨터방에 있긴 한데요. 잘은 모르겠어요. 보고 있는지 안 보고 있는지는. 그리고 아까 영상 보라 했어도 안 봤어요. 녹음하면. 보면 되게 충격이 되게 클것 같은데? 한번 또, 내용은 대충 압니다. 동생이 받는 충격도 있지만, 또 도구마이 받는 충격이 있고, 충격의 크기가 똑같아도 감당하는 건또 틀릴 수가 있으니까. 예. 나도 보면 정말 감당이 안 되고, 여기 시청자들도 감당이 안 돼서 그러는데, 당사자는 오죽하겠냐고. 직접 애하고 같이 똑같이 키웠는데, 내가 배가 불러가지고 10달 있다가 애를 낳아가지고 그 애하고 똑같이 얘도 출산해서 성장까지 같이 방에서 키우고 같이 다 키웠잖아. 예.
그러니까 그 고통을 잘 알지 사실. 우리가 받는 충격보다 훨씬 크지, 배신감도 훨씬 크고. 그렇죠. 근데 뭐라고 나도 대답을 못해서 결론을 내려주지를 못하겠어. 그냥 결론을 못 내리겠다, 나도 사실은. 확실한 거는 걔가 앞으로 걔를 키우면 안 된다는 건 확실한데 다른 결론을 못 내리겠다. 그럼 내가 입장에서 네가 어떤 결론을 내리더라도 존중할 건데 네가 말한 것처럼 다른 사람들의 시선은 또 다를 거고 이렇게 해도 저렇게 해도. 예, 그럼 혹시 그 산란계님이 누구신가요? 아, 산란계님이 그 유튜브를 하시는 분인데 지금 내 채팅에서도 이걸 보고 있어. 산란계님 같다고 제 목소리가. 아, 열봉TV 같다고 이렇게 하는데 열봉TV 아닙니다, 산란계님. 뭡니까? 아, 그쪽에도 걔 방송하는 유튜브야. 유튜브인데 이제 이렇게 학대받고 이런 거 이제 못하게 하고 그런 유튜브야. 근데 아, 예. 내하고 아는 동생이다 보니까 예. 걔, 동생하고 통화하니까 그 동생이 그 동생이 이렇게 착각하신 것 같아. 저는 두부마마우스의 남편입니다. 형제자이기도 하고요. 잠깐만. 예. 여러분들 시청자분들 계신데 제가 이 영상도 그대로 남길 거고 편집해서 또 좀 남겨달라는 분도 계신데 그건 할지 안 할지 아니면 당장 할지 좀 이따가 할지는 모르겠어요. 시간이고 건강상태 때문에. 근데 시간 되시면 도그맘 하우스 들어가서 도그맘 쳐가지고 검색해서 거기 들어가시면 이 내용이 영상으로 남아있어요. 거기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우리 시청자들도 그렇고 많이 녹화 방송을 보시는 분들도 그렇고 도그맘 채널에 들어가서 영상 하나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상황도 보시면 저희도 사실 감당하기 힘들고 결정을 못 내리겠거든요. 같이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도 당사자들을 궁지로 몰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해결이 어떤 해결 방법이냐를 찾는 게 중요하지 궁지로 몰리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도그맘 채널도 많이 좀 가입하고 구독 좀 해주세요. 예. 이야기해봐. 네, 아무튼 첫 번째는 답답한 마음이 해결이 쉽지가 않다. 두 번째는 누가 죽기를 바라는 게 아니다. 세 번째는 개를 키우지 않는 것도 당연하지만 죽이고 싶은데 또 한편으로 잘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게 솔직한 심정이지 그게 마음입니다. 다 똑같을 거야 사람들 다. 내용을 아는 사람들은 다 마음이 똑같을 거야. 근데 이제 걱정되는 거는 뭐냐면 도그만 마음이 참 여린데 상식적이지 않고 딱 한쪽만 쳐다보는 사람들 있잖아. 이쪽이든 저쪽이든. 거기에 대해서 상처를 받을까 봐 그것도 걱정이야 사실. 근데 이제 악플 같은 경우는 저희가 상처받는 건 괜찮아요. 근데 행복이 상처가 저희가 어차피 신경을 안 쓰는 게 그것만 못 보게 할 거고요. 저는 또 상처를 안 받는 게 일단 행복이 상처가 먼저예요. 그러니까 별로 안 쓰입니다 저는 그런 거. 근데 도그맘이 행복이를 본 것 자체도 엄청나게 힘들 거 아니야. 그거 봐가지고도 지금 아들이 이제 중학생인데 아들이 데리고 온 강아지예요. 두서운 강아지예요. 아저씨가 버리고 간 거를 아들도 충격 먹었죠. 아들이 더 크게. 그러니까 지금 그것도 지금 사춘기 때 예민한 시기인데 성장기 때 가치관이 이렇게 정립될 시기란 말이야. 제가 그런 걸 봤으니까 엄청 충격이지. 엄마도 충격이고 도그맘도 아들도 엄청나게 충격일 거고 그러니까 동생도 엄청 충격이 있지만 남자도 보니까 감당할 수 있는 사이즈는 되는데 아들은 지금 사춘기고 도그맘도 여자다 보니까 또 마음이 또 원래 되게 순수하고 여리잖아. 그러니까 그 보고도 정말 충격이 클 것 같아. 힘들 거야 아마. 동생도 힘들지만 같이 또 힘들 거야 다. 가족끼리 서로 좀 다독여야 될 것 같아 서로 또. 그렇죠. 잘 됐으면 좋겠네요. 그러니까 시간이 너무 늦었으니까 뭐 이제 이야기는 들었으니까 통화 이제 여기까지 하고 나도 곧 방송할 거거든. 예예. 나도 방송에서 그 이야기를 안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제 한 분이 들어오셔가지고 예. 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 조금 전에. 저도 안 그래도 제 와이프 이제 도그맘한테 도그맘한테 이제 페이스북을 하는 게 있거든요. 거기로 메시지가 막 오더라고요 여섯 사람한테. 그래서 누가 그 이야기도 하더라고 여기서. 방송 보라고.
도구만 이제 저한테 넘겨준 거죠. 먼저 여기서 누가 말씀을 하시더라고. 내가 나중에 봤었는데, 그걸 저녁에 뜰 때 바로 봤거든. 봤는데 이제 내가 걱정이 돼서 댓글을 안 남긴 거야. 괜히 또 오해하는 분들 생길까봐. 내보고 막 투경 가라고 이러는 사람도 있으니까. 그러면 방송하시기 전에 이거 댓글 하나만 저도 지금 보고 있거든요. 하면서 DOGR 도구랑 사랑개님. 중요한 건 행복이가 정상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상태인가요? 만약 그게 아니라면 진짜 폐악이네요라고 하셔서 그 답장 한마디 해드려야 될까요? 영양실조 아니고요.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양실조 아니고요. 뭐 탈수 상태는 좀 있고요. 그리고 회복 가능합니다. 내가 잘 더더욱 이쁘게 잘 키우겠습니다. 고맙다. 뭐 더 할 말 있으면 더 해도 돼. 뭐 댓글 읽어가지고 답변해도 되고 또 더 할 말씀 해도 되고. 아 그래도 그거는 형님 방송이기 때문에 제가 우리 시청자들뿐 아니라 이거 제 방으로 보는 사람들은 또 더 많을 건데. 그거 조금 있다가는 그 젠병TV에 또 인터뷰한 게 또 나갈 거거든. 그래서 더 많은 시청자들이 나중에 보게 될 거야, 아마. 근데 그때 아마 고맙게 생각할 거야. 끝까지 책임지고 회복시킨다고 하니까 더 행복하게 키우겠다니까 다들 고마워할 거야, 아마. 그러면 마지막 멘트를 하겠습니다, 제 마음에. 이번에 그, 이제 그런 일이 있었는데요. 그런 일이 있어서 이제 선택하기로는 신고를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 그런 선택에 지금 답답함이 있는데 그냥 그런 건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냥 제 마음은 사람과 동물이 잘 살아갈 수 있는 사람만 중요한 게 아니라 애만 중요한 게 아니라 서로 동등하게 할 수 있는 선택을 최대한 해볼 것이고요. 잘 어떻게든 마무리를 잘 해보겠습니다. 저희는 저희들 잘 키우겠습니다. 예. 고맙다. 항상 우리가 소통이 되는 게 이 부분이잖아. 사람도 개도 같이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가는 게 우리 꿈이잖아. 아, 그럼 너무 좋죠. 예. 잠깐만, 저희가 소통이 되는 이유가 이거예요. 그러니까 개만 보는 게 아니고 사람만 보는 게 아니고 사람과 개가 함께 행복한 세상을 만들고 싶은 게 제 꿈이거든요. 계속 소통을 하는 거예요. 베리님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 보고 있어? 아, 예,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럼 일단 여기서 통화 끊고 나도 방송 조금만 더 하다가 방송할 거거든. 그리고 이 내용은 구체적으로 이야기는 더 별로 안 할까요, 그냥. 알겠습니다. 있는 댓글 말고는. 예. 그래.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가족끼리 좀 잘 애워싸. 아들하고도 또 도움하고. 그래. 예. 고맙다. 예. 좀 쉬어.